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닭띠 8월 네. 9월 운세 들려주신다고요. 네. 우리 닭띠들. 닭띠들, 아우, 좋아요. 나 닭띠들 좋아. 왜냐, 올해 닭띠들이 운이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좀, 일단, 선생님 닭띠들. 아주 불지전하고요. 머리도 명석해요. 그래서 큰 실수는 안 해요. 자기 상황 판단도 빠르고, 열심히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간혹하다. 이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일하고. 변덕이. 내가 제일 안 좋아요. 어? 왜냐면, 하루는 변덕보다는 하루는 너무 열심히 돼. 하루는 놀아.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이 조절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힘을 다 써서. 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뭐나 조금 다 괜찮아요. 근데 이달에는 크게 늙히지는 마세요. 크게 늙히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슬슬 알아봐서 조금 넓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행동부터 먼저 나서지 마라. 생각을 먼저 하세요. 먼저 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응?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러면 아직 진로를 못 정하신 분들은 혹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진로를 하신 분들은 일단 먼저 움직여라. 그분들은 움직이셔야 돼요. 어, 거긴 또 생각만 나다 끝나요. 어? 지금 정신 차려야지. 어? 근데 닭띠 괜찮은 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이달에 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준비하면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용기를 좀 가지라. 그러니까. 아, 연애는 뭐 알아서 하는 걸로. 그러면 용기를 갖고 움직이면 금전으로는 조금 들어올까요? 지금 무슨 금전 생각을 하고 앉았어. 자리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앉을 자리도 없구만. 지금 벌써 돈 붙여 생각해요. 닭띠가 무슨 말 하면은 그냥 밥을 먹으러 가도 너 건 네 거, 나는 내 거. 어? 어? 그렇게 하셔. 알겠죠? 42살 닭띠. 네? 42살 닭띠. 근데 자꾸 뭐 했냐고 그런다.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닭띠들, 42살 닭띠들 지금요 열심히는 되게 하고 있죠. 열심히 남의 닭장에 가 있다. 남의 닭장하면 어떻게 될까? 몰라요? 남의 닭장을 잡으면 잡혀먹혀. 그 정도인지 알겠죠? 운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머리 회전이 잘못 올라가면은 내 것도 뺏기고 내 자리도 뺏긴다고 나와요. 예? 조심하셔야겠네. 네. 왜냐면 내 자리를 뺏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내 몫이 있다는 거야. 내 거를 지금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놓치면 아깝잖아. 그치? 그쵸. 어, 이분들은 그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크게 문서냐, 뭐 하거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걸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늘 귀찮다고 나오네. 응? 왜요? 연애 쪽은요? 뭐가요? 42세 닭띠. 연애에서 내 짝은 지킬 수 있을까요? 아, 아니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솔로인 닭띠? 솔로는 내가 놓친 사람이 있으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지금 누가 소개시켜줘도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짝을 소개받기는 조금 힘들다고 하십니다. 조금 기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이상한다. 닭띠들이 다 운이 좋은데 그런 점으로 해서는 우리 이번 달에 조금 그랬네. 이달 지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달은 좀 지나갔습니다. 어, 8, 9월은 조금 조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54세 닭띠. 54세 닭띠는 이동이 세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혹시 주저하는 게 있으면 좀 진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닭띠답지 않은 닭띠들이 왜 이렇게 많지? 54세예요. 이동이 들어와 있으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투자도 괜찮고 과감하게 해도 되는데 뭐라 그럴까? 주저한다 그래. 주저. 해도 되는데 마음에서 겁이 나는 건 아닐까요? 맞아. 겁이 나는 게 맞아요. 지금 겁이 나는데
또 주저주저 하면은 그러다가 놓치겠나. 모두 이렇게 딱 뜯어야 때가 있죠. 들어오는 때가. 그런데 이거 올해 좀, 올해가 아니라 이달에 좀 빨리빨리 해서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빨리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혼자서 쓸 수 없죠. 서로로 힘든 게 있어 고충도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게 지금 문서 매매 다 사업, 특히 사업 쪽으로 조금 뭐 펼치시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잘 대박도 나. 오, 되게 좋게 들어와 있네요. 어, 밀고 나가기만. 어, 밀고 나가면 돼요. 괜찮나요? 닭띠들 괜찮나요? 왜냐면 그동안은 했어도 내끼 좀 안 됐어. 내끼 좀 안 됐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거두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이제는 그거를 조금 이제는 다 걷어들일 수학의 시절이 왔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달에 빨리 해서 그렇게 보여요. 추진력이 좋아야 되겠지. 추진력이 좋아야 돼. 주저주저 하지 마. 그럼 건강상 문제는 어떨까요? 아플까봐. 안 아파. 아 요새 건강이 좀 그리워 걸려요. 안 아파. 아 건강하세요. 아니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건 아니고 그건 그때는 다 아파. 그렇게 아픈 거 외에는 큰 병은 없다. 큰 병은 없죠. 닭띠 66세 닭씨가 있어요. 네. 아이고 66세 닭띠는요 진짜 지금 아파요. 여기 닭이 아픈 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르신이시니까요. 동자가 나이가 3살밖에 안 되는데 어르신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아무리 저기 신념이라도. 그런데 아픈 분이 많고 잘못하면은 가족들한테 팽당하게 생겼어 지금. 제자분 못 받아요. 내가 이게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할아버지 집 왔는데 이거 꼭 해드리래요. 예? 내 고집대로 하면은요 집이 쫓겨나 진짜. 이거는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대우를 못 받아요. 나이 먹고 대우 못 받으면 되게 서러워. 이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 가족을 먼저 챙겨야겠네. 내 가족은 근데 그 시켰어? 평생 안 한 게? 66세 닭띠분들이 이렇게 인물들이 좋은 분이 많네요. 응? 혹시 또 외로우신 분들은 새로운 연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잘 만나야 돼. 운이 들어왔다 만났다가 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 60대 엄마, 아버지들 화이팅. 네, 선생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기는 응암동의 화해신당. 선생님, 감사합니다.